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직 저만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를 명하여 보낸 일에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종기의 자와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수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리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들과 또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모든 재정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 놀라우신 재정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막고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하나님 찾아주시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항상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보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여전히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모든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일들에 쓰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구하며
또 찾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보화와 재물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곳에, 특별히 내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일들 가운데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속히 움직여 주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막힌 담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숨은 곳을 주의 빛으로 찾아내시사 이 시간 부르짖으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과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명령하며 선포한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이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이 권한과 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조카와 또 아버지와 그들의 재물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찾으시고 회복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후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친인척까지도 다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부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친인척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되찾는 구원의 은혜요 부유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빼앗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모든 친인척까지도 다 구원의 반석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유함과 재물과 축복까지 맞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남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아내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족 친인척에게서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친인척을 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귀가 있고, 부귀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아버지의 소득은 우리의 수령금보다 나음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시사,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그길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곳간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 재정의 모든 창고에 재물을 또한 채워주시사, 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고, 그 곳간을 채울 때 놀라우신 하늘의 복, 하늘의 놀라우신 신령한 은혜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재물들이 임할지어다. 그들의 곳간에 채우게 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곳간에 하나님의 재물을 채워주시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축복과 은혜와 그 신령하신 복을 오늘 다시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에 아버지여 다니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물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우신 재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며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근면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더 확장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의 것을 빼앗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땀을 흘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근면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 깊게 하시고, 더 높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그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이 더 복으로 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더 재물로 확장되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근면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이 더 열려지고 확장될지어다.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근면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재물과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은혜와 재물과 또한 아버지 물질을 회복하신 은혜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아와 과부와 또 객과 또 여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 주의 종들과 제사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며 또 그들에게 협력하며 기도로 물질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재물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니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주실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병들고 아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재정과 이 축복의 은혜가 여전히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하니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있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으로 인하여 이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더 이상 꾸임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꾸어질지언 정말로 하나님 풍성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 누리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이 모든 재정을 방해하고 주는 것에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이 삶의 모든 것에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이 축복의 재정의 은혜가 삶에 실제적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대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누르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과 재정과 물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윗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이 모든 은혜가 그 잔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감사와 능력까지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고 넘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 필요한 재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재정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주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우신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아버지의 주의 종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의 기업들에게 가정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근면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시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재물을 찾아내시하사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이 재정과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면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면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 이유는 모든 재정과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은혜를 나눠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여길 줄 알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자들에게 또 선교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또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 모든 교회와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하사 늘 삶에서 그런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기름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하사 늘 채움의 공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것이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나라와 내 민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 흐르기까지 이제 그 재정의 축복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빚도 없고 또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재정과 축복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어딜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확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쉴 수도 없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그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약속하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삶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난한 자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 가난한 자들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며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지쳐야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부리부터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며 더 공급받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우리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옛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으며 회복되어 줄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섬기며 나누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재정과 물질이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모든 것에까지도 그가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 놀라우신 것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있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있고 또 나아가도 하나님의 재정과 모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재정과 그의 손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끼지 않는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이 은혜를 대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사.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내 이웃, 내 주위, 내 나라, 내 민족, 내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곳간과 이 축복의 모든 통로가 이제 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군대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그들이 속히 패하게 하시고 이 물질과 이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의 아버지여 가진 것을 아버지여 뺏으며 아버지여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궁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 풍요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물질과 축복을 빼앗고 그것을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빼앗으려는 적군들과 모든 군대들에게 명령하노니 하늘의 군대들에게 명령하노니 빼앗은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막혀있는 담들이 모두 무너지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의 곳간에 다 채워질 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방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성민이 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주의 은혜이고 주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많은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풍성함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하사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을 대대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구가 아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보구를 열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개인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사 민족에까지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가 확장되면 이제 이 개인에서 민족에까지도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는 오직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보구를 열어주옵소서. 그 보구를 열어 누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보구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시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겸손하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지키며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늘의 보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시오니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고가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릴지어다. 하늘의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모든 물질의 재정 보고가 열려질지어다. 구원의 풍성함이, 구원의 부유함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근면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겸손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보고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재정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하며
또 누리며 또 나눠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흐를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하사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복받은 자들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이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며 다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물질과 또 아버지의 구원의 이 풍요함으로 더욱더 그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는 놀라우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고 빼앗겼던 모든 은혜가 모든 구원의 부요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빼앗는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가고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막혀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한 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약속하신 말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후이 누르고 아버지 넘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삶에서 감사로 삶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은혜가 이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위에 뛰어나게 높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제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개인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기업에게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평생도록 감사하며 평생도록 주를 사랑하며 평생도록 주를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임할지어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종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직 저만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를 명하여 보낸 일에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의 자와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수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리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들과 또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모든 재정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 놀라우신 재정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막고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하나님 찾아주시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항상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여전히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모든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일들에 쓰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구하며 또 찾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보화와 재물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곳에 특별히 내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일들 가운데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재정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속히 움직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막힌 담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숨은 곳을 주의 빛으로 찾아내시하사 이 시간 부르짖으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과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명령하며 선포한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이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이 권한과 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조카와 또 아버지와 그들의 재물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찾으시고 회복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후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친인척까지도 다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부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친인척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되찾는 구원의 은혜요 부유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빼앗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모든 친인척까지도 다 구원의 반석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유함과 재물과 축복까지 맞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남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아내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족 친인척에서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친인척을 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귀가 있고 부귀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아버지의 소득은 우리의 순금보다 나음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시사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그 길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곳간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 재정의 모든 창고에 재물을 또한 채워주시하사 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고 그 곳간을 채울 때 놀라우신 하늘의 복, 하늘의 놀라우신 신령한 은혜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재물들이 임할지어다. 그들의 곳간에 채우게 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곳간에 하나님의 재물을 채워주시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축복과 은혜와 그 신령하신 복을 오늘 다시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에 아버지여 다니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물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우신 재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며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근면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의 것을 빼앗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땀을 흘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근면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 깊게 하시고 더 높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그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이 더 축복으로 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더 재물로 확장되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근면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이 더 열려지고 확장될지어다.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근면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재물과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은혜와 재물과 또한 아버지 물질을 회복하신 은혜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아와 과부와 또 객과 또 여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 주의 종들과 제사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며 또 그들에게 협력하며 기도로 물질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재물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니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주실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병들고 아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재정과 이 축복의 은혜가 여전히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하니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있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으로 인하여 이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더 이상 꾸임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꾸어질지언 정말로 하나님 풍성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 누리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이 모든 재정을 방해하고 주는 것에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이 삶의 모든 것에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이 축복의 재정의 은혜가 삶에 실제적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대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누르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과 재정과 물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윗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이 모든 은혜가 그 잔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감사와 능력까지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고 넘쳐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 필요한 재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재정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주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우신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아버지여 주의 종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여 기업들에게, 가정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근면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재물을 찾아내시하사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이 재정과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면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면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 이유는, 모든 재정과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은혜를 나눠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여길 줄 알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자들에게, 또 선교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또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 모든 교회와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하사 늘 삶에서 그런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기름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하사 늘 채움의 공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것이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나라와 내 민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 흐르기까지 이제 그 재정의 축복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빚도 없고 또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재정과 축복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어딜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확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 쉴 수도 없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그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약속하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삶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난한 자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 가난한 자들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며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지쳐야 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불이부터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며 더 공급받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우리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옛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으며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섬기며 나누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재정과 물질이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모든 것에까지도 그가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 놀라우신 것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하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있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있고 또 나아가도 하나님의 재정과 모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재정과 그의 손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끼지 않는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이 은혜를 대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하사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내 이웃, 내 주위, 내 나라, 내 민족, 내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곳간과 이 축복의 모든 통로가 이제 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군대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그들이 속히 패하게 하시고 이 물질과 이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의 아버지여 가진 것을 아버지여 뺏으며 아버지여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궁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 풍요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물질과 축복을 빼앗고 그것을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빼앗으려는 적군들과 모든 군대들에게 명령하노니 하늘의 군대들에게 명령하노니 빼앗은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막혀있는 담들이 모두 무너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의 곳간에 다 채워질 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방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성민이 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주의 은혜이고 주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많은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풍성함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하사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을 대대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구가 아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보구를 열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개인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하사 민족에까지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가 확장되면 이제 이 개인에서 민족에까지도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는 오직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복을 열어주옵소서. 그 복을 열어 누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시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겸손하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지키며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늘의 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시오니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릴지어다. 하늘의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모든 물질의 재정 보고가 열려질지어다. 구원의 풍성함이, 구원의 부유함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열려질지어다. 근면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겸손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보고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재정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하며 또 누리며 또 나눠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흐를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하사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복받은 자들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이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며 다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물질과 또 아버지의 구원의 이 풍요함으로 더욱더 그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는 놀라우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고 빼앗겼던 모든 은혜가, 모든 구원의 부요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찾는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가고,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막혀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한 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 지어다. 약속하신 말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날마다 후히 누르고, 아버지 넘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삶에서 감사로, 삶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은혜가 이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위에 뛰어나게 높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제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개인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기업에게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평생도록 감사하며, 평생도록 주를 사랑하며, 평생도록 주를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임할 지어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종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직 저만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를 명하여 보낸 일에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종기의 자와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수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리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들과 또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모든 재정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놀라우신 재정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막고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하나님 찾아주시아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항상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여전히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모든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일들에 쓰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구하며 또 찾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보화와 재물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곳에, 특별히 내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일들 가운데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재정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속히 움직여 주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막힌 담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숨은 곳을 주의 빛으로 찾아내시사 이 시간 부르짖으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과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명령하며 선포한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이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이 권한과 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조카와 또 아버지와 그들의 재물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찾으시고 회복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후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친인척까지도 다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부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친인척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되찾는 구원의 은혜요 부유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빼앗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모든 친인척까지도 다 구원의 반석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유함과 재물과 축복까지 맞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남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아내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족 친인척에게서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친인척을 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귀가 있고, 부귀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아버지의 소득은 우리의 수금보다 나음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시사,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그길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곳간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 재정의 모든 창고에 재물을 또한 채워주시사, 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고, 그 곳간을 채울 때 놀라우신 하늘의 복, 하늘의 놀라우신 신령한 은혜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재물들이 임할지어다. 그들의 곳간에 채우게 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곳간에 하나님의 재물을 채워주시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축복과 은혜와 그 신령하신 복을 오늘 다시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에 아버지여 다니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물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우신 재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며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근면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의 것을 빼앗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땀을 흘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근면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 깊게 하시고 더 높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그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이 더 축복으로 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더 재물로 확장되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근면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이 더 열려지고 확장될지어다.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근면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재물과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은혜와 재물과 또한 아버지 물질을 회복하신 은혜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아와 과부와 또 객과 또 여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 주의 종들과 제사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며 또 그들에게 협력하며 기도로 물질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재물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니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주실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병들고 아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재정과 이 축복의 은혜가 여전히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하니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있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으로 인하여 이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더 이상 꼬임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꾸어질 전 정말로 하나님 풍성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 누리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이 모든 재정을 방해하고 주는 것에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이 삶의 모든 것에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이 축복의 재정의 은혜가 삶에 실제적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대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누르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과 재정과 물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윗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이 모든 은혜가 그 잔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감사와 능력까지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고 넘쳐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 필요한 재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재정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주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우신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아버지여 주의 종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여 기업들에게 가정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근면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재물을 찾아내시하사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이 재정과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이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면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면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 이유는, 모든 재정과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은혜를 나눠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여길 줄 알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자들에게, 또 선교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또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 모든 교회와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사 늘 삶에서 그런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기름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사 늘 채움의 공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것이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나라와 내 민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 흐르기까지 이제 그 재정의 축복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빚도 없고 또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재정과 축복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어딜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확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 쉴 수도 없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그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약속하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삶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난한 자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 가난한 자들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며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지체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불이부터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며 더 공급받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우리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옛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으며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섬기며 나누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재정과 물질이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모든 것에까지도 그가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 놀라우신 것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하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있고 또 나아가도 하나님의 재정과 모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재정과 그의 손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끼지 않는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이 은혜를 대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하사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내 이웃, 내 주위, 내 나라, 내 민족, 내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곳간과 이 축복의 모든 통로가 이제 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군대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그들이 속히 패하게 하시고 이 물질과 이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의 아버지여 가진 것을 아버지여 뺏으며 아버지여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궁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 풍요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물질과 축복을 빼앗고 그것을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빼앗으려는 적군들과 모든 군대들에게 명령하노니 하늘의 군대들에게 명령하노니 빼앗은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막혀있는 담들이 모두 무너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의 곳간에 다 채워질 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방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성민이 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주의 은혜이고 주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많은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풍성함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을 대대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구가 아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보구를 열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개인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사 민족에까지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가 확장되면 이제 이 개인에서 민족에까지도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는 오직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보구를 열어주옵소서. 그 보구를 열어 누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보구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시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겸손하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지키며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늘의 보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시오니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고가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릴지어다. 하늘의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모든 물질의 재정 보고가 열려질지어다. 구원의 풍성함이, 구원의 부요함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근면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겸손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보고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라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재정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하며 또 누리며 또 나눠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흐를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하사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복받은 자들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이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며 다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물질과 또 아버지의 구원의 이 풍요함으로 더욱더 그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는 놀라우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고 빼앗겼던 모든 은혜가, 모든 구원의 부요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빼앗은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가고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막혀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한 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약속하신 말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날마다 후이 누르고 아버지 넘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삶에서 감사로, 삶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은혜가 이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위에 뛰어나게 높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제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개인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기업에게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평생도록 감사하며 평생도록 주를 사랑하며 평생도록 주를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임할지어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직 저만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를 명하여 보낸 이래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뢰인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의 자와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수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리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들과 또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모든 재정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 놀라우신 재정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막고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하나님 찾아주시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항상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여전히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모든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일들에 쓰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구하며 또 찾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보화와 재물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곳에, 특별히 내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일들 가운데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재정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속히 움직여 주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막힌 담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숨은 곳을 주의 빛으로 찾아내시어서 이 시간 부르짖으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과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명령하며 선포한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이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이 권한과 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조카와 또 아버지와 그들의 재물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찾으시고 회복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후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친인척까지도 다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부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친인척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되찾는 구원의 은혜요 부유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빼앗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모든 친인척까지도 다 구원의 반석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부유함과 재물과 축복까지 맞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남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아내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가족 친인척에서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친인척을 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눈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귀가 있고 부귀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아버지의 소득은 우리의 수능금보다 나음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시사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그 길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곳간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 재정의 모든 창고에 재물을 또한 채워주시하사 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고 그 곳간을 채울 때 놀라우신 하늘의 복, 하늘의 놀라우신 신령한 은혜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재물들이 임할지어다. 그들의 곳간에 채우게 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곳간에 하나님의 재물을 채워주시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축복과 은혜와 그 신령하신 복을 오늘 다시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에 아버지여 다니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물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우신 재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며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근면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의 것을 빼앗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땀을 흘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근면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 깊게 하시고 더 높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그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이 더 축복으로 더 확장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더 재물로 확장되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근면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이 더 열려지고 확장될지어다.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근면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재물과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은혜와 재물과 또한 아버지 물질을 회복하신 은혜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아와 과부와 또 객과 또 여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 주의 종들과 제사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며 또 그들에게 협력하며 기도로 물질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재물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니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주실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병들고 아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재정과 이 축복의 은혜가 여전히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하니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있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으로 인하여 이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더 이상 꾸임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꾸어질지언 정말로 하나님 풍성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 누리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이 모든 재정을 방해하고 주는 것에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이 삶의 모든 것에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이 축복의 재정의 은혜가 삶에 실제적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대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누르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과 재정과 물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윗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이 모든 은혜가 그 잔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감사와 능력까지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고 넘쳐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 필요한 재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재정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주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우신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아버지의 주의 종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의 기업들에게 가정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근면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재물을 찾아내시하사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이 재정과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면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면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 이유는 모든 재정과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은혜를 나눠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여길 줄 알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자들에게, 또 선교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또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 모든 교회와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사 늘 삶에서 그런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기름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사 늘 채움의 공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것이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나라와 내 민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 흐르기까지 이제 그 재정의 축복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빚도 없고 또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재정과 축복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어딜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확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 쉴 수도 없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24시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그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약속하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삶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난한 자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 가난한 자들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며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지체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불이부터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며 더 공급받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우리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옛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으며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섬기며 나누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재정과 물질이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모든 것에까지도 그가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 놀라우신 것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하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있고 또 나아가도 하나님의 재정과 모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재정과 그의 손의 재정과 물질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끼지 않는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이 은혜를 대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하사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내 이웃, 내 주위, 내 나라, 내 민족, 내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곳간과 이 축복의 모든 통로가 이제 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군대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그들이 속히 패하게 하시고 이 물질과 이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의 아버지여 가진 것을 아버지여 뺏으며 아버지여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궁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 풍요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물질과 축복을 빼앗고 그것을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빼앗으려는 적군들과 모든 군대들에게 명령하노니 하늘의 군대들에게 명령하노니 빼앗은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막혀있는 담들이 모두 무너지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의 곳간에 다 채워질 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방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성민이 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주의 은혜이고 주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많은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풍성함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을 대대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구가 아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보구를 열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개인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사 민족에까지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가 확장되면 이제 이 개인에서 민족에까지도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는 오직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보구를 열어주옵소서. 그 보구를 열어 누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보구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시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겸손하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지키며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늘의 보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시오니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고가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릴지어다. 하늘의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모든 물질의 재정 보고가 열려질지어다. 구원의 풍성함이 구원의 부요함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근면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겸손한 자들에게 열려줄지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보고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재정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하며 또 누리며 또 나눠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흐를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하사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복받은 자들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이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며 다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물질과 또 아버지여 구원의 이 풍요함으로 더욱더 그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는 놀라우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고 빼앗겼던 모든 은혜가 모든 구원의 부요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찾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빼앗은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가고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막혀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한 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약속하신 말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후히 누르고 아버지 넘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삶에서 감사로 삶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은혜가 이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위에 뛰어나게 높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제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개인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내 기업에게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평생도록 감사하며 평생도록 주를 사랑하며 평생도록 주를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임할지어다.